도적이 하는 짓이 뭘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째, 도적질하고. 뭐하고? 그렇지, 도적놈이 하는 게 도적질밖에 더 하겠어요? 안 해봐야 도적질 안 하는 것이고, 해봐야 도적질이고. 그러니까 이 도적질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큰 약점이 뭐냐면요,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도적질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벌을 하겠어요? 도적질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도적놈이라고 하겠어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도적질 안 했어도 뭐래요?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만 터치한다고. 그런데 이거 백날 안 하려고 해도 도적놈이니까, 하는 짓이 도적질이니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 보면 도적질을 했다가 형을 살고 나와서 불과 열흘 만에 또 하고 또 들어가고, 무슨 아동 뭐 성추행을 했다가 형무소 살고 나와서 한 달 만에 또 하고 들어가고. 그 왜 그러냐, 이걸 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세상은 이걸 변화시킬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거죠. 이걸 변화시키려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은 도적 보고 잘못됐다고 안 해. 도적질 할 때 잘못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도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도적질 안 했어도 도적놈이면 성경은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도적놈이 회개하니까, 안 도적놈이니까 도적질 안 하지. 그러죠. 예. 안도적이어야 도적질을. 그러면 이게 좋은 사람이면 뭔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하죠.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을 하죠. 나쁜 사람아, 회개하라. 세상은 그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안 하면 아직 나쁜 사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예. 자, 그러면 뭘 도적질 하냐? 첫째,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 합니다. 뭐를 도적질 한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합니다. 뭐를 도적질한다? 네, 세 번째,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물질부터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으로 넘어가 봐요. 욥기서 1장. 9절. 떴다. 떴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다음에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아,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사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다 뭐 하고 계셔, 이렇게. 울타리로 우리를 뭐하고 계셔?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타났던 때가, 예를 들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우리나라는 그런 땅이 없어서 이 개념이 안 잡혀요. 그 개념이, 그 지우면 안 돼, 그냥 놔두세요. 그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이게 낮에는요, 이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무지하게 더워요. 하여튼 그냥 한 40몇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뭐 이스라엘까지 안 가도 미국의 텍사스만 가도요, 본넷 있죠, 자동차 본넷. 네, 자동차 본넷.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자동차 본넷이 낮에 한참 더울 때 열받으면요, 계란 후라이 해먹는데. 진짜인지 뻥인지 내가 확인진, 그 정도로 뭐해요, 뜨거워.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못 사는데 하나님이 뭐를 띄워줘? 구름기둥을. 세상에, 구름이 싹 덮어주시고는. 밤은요, 또 그런 데가 무지하게 추워요. 밤이면 무지하게 추워. 그러니까 막 또 밤에는 뭐가 떠가지고 불기둥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러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울타리로 다 지켜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요.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뭐하사?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를 치소서? 소유물을.
그랬더니 사단이란 놈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버립니다. 자,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눈을 주시해서 보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솔직히 우리가 100%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춥니다. 아무리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 이게 어딘지 그 기쁨이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걱정 있으면요,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해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얼굴을 대충 봐서 그러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아, 전이가 걱정이 있구나. 전이가 기쁨이 있구나. 부부가 100% 금전관계가 통하고 사는 부부도 있지만 대개는 숨겨진 돈이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신랑 모르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어허이. 신랑 모르는 돈이 없는 게 뭐 자르는 건 줄 알아, 그것이? 에?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언제 가세가 어려운 사람이요. 그러면 반대로 신랑은 여러분 모르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 우리 시장님, 사모님 모르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거 봐, 있대잖아. 그거. 수준 있는 사람은 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꼬물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게 뭐 꼭 뭐 몰라서 나쁜 짓을 할래 하면은 나쁜 거지만 이제 또 깜짝 필요할 때 이렇게 당신 모르는 돈 내놓으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게 살림을 지혜롭게 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무슨 다 뭐 그렇게 다 열어놓고 살면 무슨 신비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랑받기가 어렵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돈을 다 통하게 이렇게 쓰다가 어떻게 이제 아내 모르는 꽁돈이 이제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꽁돈이 딱 생기는 순간 말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숨겨놓으면. 어딘지 모르게 신랑이 싱글싱글 웃으면 본인이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해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아, 나 모르는 뭐가 있구나, 전이가. 아니지. 나 모르는 기쁨이 있구나. 나 모르는 뭐가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적어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 인간이. 왜? 둔해. 왜? 엉뚱한 데만 신경 써서. 적어도 여자는 자녀나 남편을 항상 이 기상도를 살피면서 살아야 돼. 그게 여자지. 그게 여자요. 보세요. 같은 부부래도 아담과 하와는 말이요. 에? 아들이 둘 있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도 둘 있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슷하잖아.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비슷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내 식구 어떻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하지 않은 거는 하와는 말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패죽이는 것도 모르고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형 에서가 야곱을 패죽이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야곱을 자기 외삼촌, 자기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빼돌리잖아. 그 엄마의 지혜로움이 한 가정에 행복을 지킬 수도 있고 불행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물론 죽인 놈이 잘못이지만 그런 식으로 치자면은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가인도 아벨을 죽이려고 했으니 다지 잘못이기에는 엄마의 지혜로움이 죽을 아들 살려냈잖아.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남편이 무궁화 세 개면요 아내는 별 한 개래. 남편이 별 한 개면 아내는 별 두 개고. 왜? 아내가 남자보다 한 계급 더 높아. 그래서요, 여러분, 진급은 상관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마누라가 시킨다고 그러잖아. 맞아요, 들려요. 예. 그러니까 마누라의 내조의 역량이 남편으로 하여금 직장에서 이게 다, 그거는 거의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의 나된 건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집사람 덕이라니까. 아내의 내조가 오늘의 내가 있게 했다 그러면 아내의 내조가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날 보고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이 저렇게 재밌으니 저런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흔히 많이 하시는 모양이야. 이렇게 내 말만 보고 듣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막 아이고 그래요 행복해요 그러겠어요 모시고 살아보세요 모시고 살아보세요 모시고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면에 수도 없는 흘린 눈물이 수도 없이 흘린 눈물이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나는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면 그거는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 나는 뭔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이 멋있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포기해버리니까 수심이 얕아서 파손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울어서 수면을 높여줘야 남편의 배가 한없이 떠다닐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내가요 지금요 노래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요 가사도 다 지었어요. 안 갖고 왔네. 이제 좀 있으면 장경동 작사 암흑의 작곡 고백이라는 노래가 나올 거야 이제. 내가 어떤 분은 뭐 제가 뭘 했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알죠. 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가 나를 향한 기대치에 내가 못 미치니까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뭐 내가 노력은 하고 반성도 하고 고쳐도 가지만 어떻게 사람이 나도 내 마음이 안 드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저 인생과는요 뭐든지 내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다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나는 그래서 갔던 길은 거의 잘 안 가요. 가능한 한 안 간 길로 가보지 굳이 가는 길을 몰라고 또 갑니까? 안 간 길로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보세요. 제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출연을 해도요 한 가지만 출연해야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해본 거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겁한다. 내가 아침마당, 점심마당, 저녁마당. TV는 사랑을 싣고 인간극장, 느낌표, 사람 향기, 볼폴, 기분 좋은 날개 다. 근데 내가 광고 CF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와서 했더니 뭔 목사가 광고를 나오냐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영화를 제가 출연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도 준비하고 있고요. 드라마도 못해 드라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열린 음악회를 내가 출연을 못했어요. 열린 음악회 그걸 왜 못 하나 봤더니 가수여야 된다네. 그래서 내가 기어이 이제 가수 등급을 하려고 지금 노래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노래를 부르거나 맞다고 목사님이 저런 노래 불렀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건전가요라도 있잖아. 건전가요. 건전가요. 보세요. 내가 유행가의 어떤 또 이 획을 하나 또 바꿔놓을지도 알아 내가. 유행가는 맨 자빠지고 깨지고. 그냥 나는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그냥 애절하게 듣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영적으로 이쪽 본질을 아르니까. 본질을 아르니까 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안단 말이야. 노래는 안타깝지만 삶이 안 좋잖아. 이런 노래 있죠. 돌아섰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게 참 아니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만나야지 돌아서면 얼마나 그 애간장이 높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냥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노래는 잘하고 히트는 쳤을지 모르지만 그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살아?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사냐면.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갈 텐데 바다라 못 간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나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뭐 내가 뭐 뭐라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해도 보세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좋잖아. 그냥 노래 자체가 좋잖아. 그러나 같은 새를 노래해도 기러기 울어 헤매는 하늘 구말리 하늘 구말리 기러기가 울어 헤매는데 거기다 또 마지막 가보니까 짝 잃은 기러기 짝을 질라 잃어버린 것이 구말리를 기록 힘들지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 노래를 한 분이 히트를 쳐서 유명한 가수요, 유명한 배우요, 유명한 탤런트임은 맞는데 그 유명세만큼 행복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그러는 줄을 모른단 말이야. 나는 그걸 안. 왜 그래요? 봐요. 이 원리를 적용해보면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뭐가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이 벌써 노래가 불행하다는 말은 노래만 불행하면 괜찮은데 내가 뭐 한 사람이라 이거요. 불행한 사람이라 이거요. 아우 이런 명쾌한 해답이 어딨어 세상에. 내가 기쁨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는데 슬픔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자꾸 눈물만 닦았다고 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슬픔이 없어져야 눈물이 없어지는 거지. 아이고 그게 원리야 이 세상의 원리. 어? 봐요 수도꼭지가 새니까 물이 쫄쫄쫄 떨어져요. 그죠? 그러죠?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온다냐? 물 백날 닦아봐야 소용없어. 뭘 막아야 돼? 그런데 오늘 또 계속 흐른 물만 닦고 살아. 뭐를 막을 줄을 모르고. 수도꼭지 막을 줄을 모르고. 그 노래도 눈물을 닦아요. 그게 눈물을 닦아서 닦으면 뭐죠? 또 나오는 것을. 어? 닦으면 뭐죠? 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눈물은 수도꼭지 같아서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눈물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마음이 기뻐지면 눈물이 말려버리니 닦을 것도 없지. 이 원리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눈물을 닦아요 이렇게 노래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기쁨을 가져요 이래야 마음의 기쁨이 와야 눈에 눈물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세상은 그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현상에서만 한데 그 현상이 안 좋은 건 벌써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좀 이따가 뭐 그런 노래를 하나 했다고 해서 뭐 맞다고 또 노래한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한번 해봤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라 그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테이프를요 4개나 냈어요. 테이프를 4개나 냈다니까 내가. 뭔 말인지 레코드 취입을 4개를 했다 그 말이요. 저보다 노래를 10배 잘하는 분이 박종호야. 박종호 씨 알죠? 진짜 노래 잘해요. 진짜로. 한국의 파바로티 같아. 진짜로 노래 잘해. 세상에 테이프를 20몇 개를 냈대. 20몇 개를. 진짜 내가 들어봐도 잘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테이프는 내 것이 더 팔리는 거 알아? 한번 들어봐요. 사서 들어봐. 운전할 때는 조심하세요. 왜? 운전하다 들으면 울어 사람들이. 차 속에서 음악 듣다가 운대. 감동돼서 은혜 돼가지고 그러다가 눈물이 막 흐르니까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날 뻔하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안 듣는 게 나서요. 왜? 사고 나면 또 목사님 때문에 사고 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는 못 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래서 세상 말로 우환이 뭐라 그래? 우환이 도둑이다. 우환이 도둑이라. 근데 그 우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저 영적인 도둑놈이 있다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진짜로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동차에다가 염주알 달고 자동차 핸들에다가 북어 붙이고 다니는
여러분 그게요 그 핸들 밑에 북어를 이렇게 실로 묶고 다니는 그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차에 성령님이 운전해야지 어? 귀신을 차 속에 끌이고 다니니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어요. 왜 그래요? 간단하지.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다닐 정도 되면 십자가를 차에 달지를 않아요. 창피하니까 아예 그냥 본인이 떼어버리지.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십자가 금배지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합니까? 음주운전하면 이걸 안 달아버린다니까. 본인이 알아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달고 다닌다는 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정도 좀 믿음이 있다 이거죠. 게임이 안 된대, 게임이. 그런데 염주알 다뤘다고 해서 술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 그거하고 술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벌써 음주운전만 해도 차원이 다르죠. 거기다 대고 영적으로 그거는 그냥 귀신을 불러들인.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핸들에다가 트럭 하나 샀다고 그냥 북어대가리 하나 딱 갖다가 실로 묶어놓고 박어띠야? 그러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 도다. 차라리요 귀신 불러들여서 살려면요. 차라리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게 낫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제일 낫고 제일 나쁜 게 귀신 끌이고 사는 거예요. 에? 그 도적놈이 뭐 한다고? 건강을 도적질해. 건강을. 에? 그래서 욥의 몸에 막 병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욥의 몸뚱아리가 막 무너져요. 욥의 몸뚱아리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에? 자 2장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장이시되 내가 그 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어떻게 하서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한지라 종기가 나게. 자 이때 조심할 거는 그러니까 욥의 건강이 무너진 것은 재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뭔 역사요? 마귀 역사야.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나오면 사그리 아프면 다 뭐가 역사겠다고 그래. 또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까 이 다양성. 아멘. 네, 다양성. 여러분 일반적으로 너무 잘생기면 머리가 안 받쳐주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못생길 확률이 좀 있어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내가 수능 만점 맞은 여자들 보고 이쁜 여자는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생기면 멍청하고 못생기면 영리하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말이야. 잘생긴 데다가 영리한 사람도 있고요. 못생긴 데다 또 멍청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다양성. 최소 네 박자로는 봐야지. 예, 시작. 예, 그렇지. 그래서 인생은 몇 박자니까. 예, 그러니까 병들었다 그 말은 사단이 역사했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다. 아멘? 그러면 역으로 아이고 아픈 것이 아픈 것이지 그게 무슨 사탄이 역사여.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아픈 것이 아픈 것일 수도 있지만 뭔 역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로 가봐요. 누가복음 4장 40절. 아주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고 정확하고 응? 똑소리 나고 누구 말씀이니까. 자 찾을 것도 없어. 여러분은 고개만 들고 있으면 그냥 나와. 예, 시작. 해질 무렵에 가만 있어봐. 언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가만 있어봐.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뭐예요? 안수 일일이 안수했더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그만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만약에 그렇게 써놨다면 각색병자는 다 뭐 들린 사람이요?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여러 사람. 그 말은 뭔 말이야?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전체가 환자라고 해봐요. 지금 환자인데 다 왔어.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뭐를 해줬어? 안수를 해줬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가? 아, 그러니까 모든 환자 중에 일부는 귀신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일부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아, 네. 뭐 말 이해가 되죠? 아, 네. 그런데 희한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뭐 아니면 도요. 그냥 사그리 귀신이다. 그쪽이 있고 원 쓸데없는 귀신이 어디 있냐? 그쪽이 있고 나올 때는 그쪽도 저쪽도 사실은 꼭 옳은 게 아니다. 제발 유술 놀다 보면 뭐 아니면 도 아니야. 막상 놀아보면 개컬이 훨씬 많아요.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체질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끈한 것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화끈한 것이 좋지만 때로는요 그냥 미지근한 게 또 좋은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 말은 죄송해요.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예, 그래서 내 얘기는 제발 뭐 하지 마라. 한쪽으로 쏘리지 마라. 어떤 여자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이뻐. 아우 이쁘네. 내가 결혼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쁜 것만 보고 삽니까? 성격은 맞는지 살림은 좀 할 줄 아는지 과연 나하고는 맞는지 따져보고 해야지. 이쁘다는 거 무슨 이뻐서 액자에 표고해 놓고 쳐다만 보고 살 거예요? 아유 진짜 아유 뭐 한눈에 뿅 갔다나 한눈에 가지 마저 뜨면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 중요한 결혼을 한눈에 뿅 갔다고 가냐고. 진짜 단순하긴 아유 정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성격은 맞는지 이게 인생 철학은 맞는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이쁜 여자하고 하지 말고 맞는 여자하고 하란 말이에요. 시작. 이쁜 여자하고 하지 말고 맞는 여자하고. 말을 바꾸면 멋있는 남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남자하고? 맞는 남자. 멋있는 거 하나 보고 뿅 가서 결혼을 했더니 그 멋있는 얼굴 가지고 계속 바람 펴서 지금도 속 썩고 사는 여자가 한둘이냐 그냥. 속 썩어본 적 있어요? 난 희한해 진짜. 아니요 근데요 나는 진짜 왜 그러나 몰라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분을 왜 때려가면서 그 속 썩은 적이 있대야. 그렇게 난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아니 나는 정말 왜 그러나 난 내가 이렇게 내 그래서 일부러 확인을 해본 거예요. 내가 우연히 그런 건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 내 지난번에도 어디서 설교를 하다가 참은 진짜 참은 할머니야. 근데 보니까 권사님 같아. 그래서 권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진짜 권사님 같이 생겼어. 정말 참하고 착하고 그 얘기하다가 근데 자꾸 바람 핀 적이 있다고 자꾸 내가 그분을 가르치면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얼굴이나 신앙이나 이게 도저히 그럴 여자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자꾸 그분을 가르치면서 그러다가 허심삼으면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왜 그래? 지난번에는 설교를 하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들은 남편 모르는 돈이 있다 그러죠? 예, 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 입구만 왜 없다 그래? 없어요. 아 입구만 진짜요? 뭔 소리요? 통장이 세 개구만. 딱 통장이 세 개리야 진짜. 나는 왜 그래 정말. 남산에 신문지 깔고 앉아 있어야 되려나 봐. 아 내가 이분을 알기를 해 뭐를 해 그냥 어? 그냥 이게 자르는 것도 아니거든. 설교면서 그게 그러면 자르는 건 아닌데 그냥 허심삼아서 난 하고 확인을 했더니 맞다리잖아. 야 맞대잖아 그냥. 맞대잖아. 그 왜 그래요? 잘생겼다는 거 하나 보고 살아서 그래.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만.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말이요, 저 구절을 읽었을 텐데, 저 구절을 읽었을 텐데 장로님들을 뭐 할 것이요?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를 바르며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뭐를 하는 식이요? 약을 써라, 약을. 그 다음에 기도한다는 건 뭐 해주라는 거요? 안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기르시리라. 그러면 거기서 벌써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이 뭐예요? 아, 기도만 할 일이 아니고 환자가 있으면 뭐도 하고? 약도 쓰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안수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이잖아. 그런데 우리는요, 희한해. 아유, 나 요새 그냥 하도 아파서 약 먹었네. 아이고, 잘했어. 이래. 뭐 믿음도 걔한테 같이 약을 먹고 있대야. 그러니까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난 아파도 약 안 먹고 기도만 해요. 전이는 시장실에 끼 예수 믿네. 이게 지금 한국이요. 아유, 진짜 웃겨요. 아유. 아유. 아니, 그러면 저 성경을 안 봤냐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아니듯, 그렇다고 모든 병이 귀신이 아닌 것도 아니듯,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듯, 약만 먹으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이 겸용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하나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 능력받았다는 사람들, 막. 그냥 안수만 하면 다 낫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끝나고 닌게름 하죠. 그럼 하여튼 교인들 모르게야, 교인들 모르게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교인들이 내가 닌게름 맞는 걸 알면 뭐 신령한 줄 안, 신령한 것만큼만 신령한 줄 알아야지. 쥐뿔도 신령도 안 하는데 신령한 줄 알면 그것도 오해 아니요? 굳이 내가 나를 낮출 것도 없지만 굳이 나를 너무 높일 것도 없어.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자기 수준에 맞춰 살면 되는 것이지. 네. 봐요. 쥐뿔도 벌기는 션장해 보는데 쓰기는 많이 쓰면요, 그거 힘든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내 수준에 맞춰 사는 게 편안하고 좋은 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놈의 허영, 저놈의 현상, 이것 때문에요. 쥐뿔도 봐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내가 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짜리 차를 타서 쓰고 다녀. 천만 원 넣고 1억짜리 차 빼놓고 그냥 할부는이라고 헌금도 못 오고 11조까지 떼어먹어가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맞아요, 들려요. 어? 야, 옷도 30만 원 있으면 30만 원짜리 사 입고 편하게 살아. 3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려놔. 그래놓고는 그냥 그 집에 요새 가지도 못해요. 왜? 외상값 최초기 와가지고 말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살아, 진짜? 야물딱시럽게. 할렐루야.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살아. 제발 허세 좀 부리지 말고. 돈 있으면 그냥 파마도 좋은 데 가서 하시고. 없으면 싼 데 가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파마약 사다가 집사님 보고 좀 해달라고 그려. 쥐뿔도 돈도 없으면서 그냥 비싼 거 해놓고는 그냥 미장원을 못 가, 요새 딴 집으로 바꿨대야. 왜? 외상값 안 줘가지고. 그게 크리스찬이 살아갈 자세냐 말이야, 진짜. 에이, 진짜 수준이. 야. 맞아요, 들려요? 아이, 그럼. 예, 여러분, 제가요, 아주 개척교일 때, 진짜 양복 한벌 가지고 계속 설교할 때 그것만 입을 때, 그 보기가 딱했는 여느 분이 양복을 해준다고, 내 수준에 맞는 양복을 해주었어야 되니, 자기 수준에 맞는 양복, 순무를 해준 거야, 순무. 세상에.
아주 좋더만 그냥 혼방만 입다가 숨어 입었냐 옷이 쫙쫙 그냥 후려지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일주일 입고 나갔더니 이거는 빨래를 못 하잖아.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세탁비가 없어가지고 세탁 난요 그때 그것이 내 몸에 배서 그런지 지금도요 부흥이 끝나고 숙소에 가면 호닥닥 벌어서 걸어놓고 빨랫감 하나라도 줄이려고 그게 습관돼가지고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찬성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치장하지 맙시다. 내가 형편이 돼서 그런 건 괜찮지 형편이 안 되면 내 형편에 맞춰서 그냥 보리밥이 편하면 보리밥 먹고 살면 되는 걸 그렇다고 쌀밥 먹고 외상 짓고 사지 말자 이거지. 불편하잖아. 이제 할부로 차 좋은 거 빼지 마라. 할부로 차 좋은 거 빼지 마.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있어서 좋은 차 빼면 빼고 돈이 없으면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중고차 사 조금 그냥 한 1, 2년 탄 거. 그러면 어차피 그 차가 그 차잖아. 그러면 편하는 것을 딜 있다가 새 차 빼놓고 그냥 할부금을 못 넣어가지고 집사님 좀 빌려줘. 집사님 좀 빌려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너무 우측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좌측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균형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자. 아멘.